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살균제를 사용한 뒤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내놨습니다. 지난 2011년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이후 관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와 보상 계획 발표입니다.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즐레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김 대표는 2011년 8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 와중에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. 피해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등의 이유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사건이 알려진 뒤 5년이 넘어서야 뒤늦게 사과와 보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피력했습니다.